제작진은 헬기를 타고 최근 뜨고 있는 수도권 로또 분양 후보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과천시 의회 재갈 임주 의원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북위례에 이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과천에서 가장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부지의 공공주택 분양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바로 여기에요. 지금 아파트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 네오태형 금호 그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 개발 사업이 한창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런데 이곳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시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네.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이제 분양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분들을 많이 해오십니다. 정보산업의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옵니다. 준 강남권으로 인정받는 과천에 생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도시. 과천의 집값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정말 과천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올까? 논란의 중심에선 공공택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은 상태인데도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천 주민이세요? 네. 아, 분양 받으려고 오셨어요? 네.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실거주로? 네. 평당 만약에 2천 뭐 3,400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안 되지. 너무 비싸다. 당연히 비싸지. 근본적으로 집값이 막 다락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분양을 받으면 싸니까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예전에 비해서 지금 100% 오른 상황에서 네. 모델하우스에 등장한 또 다른 손님. 과천 시민들이 떠나고 나자 제작진에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약간 조금 특수 지역이라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는 뭐 괜찮아라고 그냥 아무렇게 했던 말도 이제 이렇게 비싸요라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모님 어디 사시는데요? 강남에 살아요. 네. 아, 저기 투자 쪽으로? 지금 탈까 하러 왔는데 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분양가 뭐 1, 2천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 6천은 없는데 결코 비싼 건 아니에요. 과천 시민에겐 비싸고 강남 주민에겐 저렴하다는 분양가. 지금 비싸게 한 건 어차피 국가가 하는 거라서 네. 어쩔 수 없어요. 택지잖아요. 네. 공공택지잖아요. 네. 국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찌 됐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떠나실 분들은 한 2년 전에 다 떠나셨어요. 2,300 이상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이 나오면서 미련 없이 떠나서 1,000만 원대의 의왕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비싸니까 아예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당첨되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빠르게 들어서는데 그곳에 과천 시민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35년째 과천에 살고 있다는 김효진 씨.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설 공공택지 아파트만을 10년 넘게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저거 볼 때마다 더 심장이 아주 정말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 그래요. 지나갈 때마다. 저희 아이는 저거 언제 엄마 왜 우리는 뭐 안 해 아무것도 그냥 이런 소리 하고 청약 안 하냐고? 네. 왜 엄마 우리 오래 기다렸는데 왜 이 아파트 올라가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어? 우리 언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맞벌이까지 하며 분양을 준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공택지에 있는 분양가가 뭐 2천이 훨씬 넘을 거다. 그러면 공공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이건 서민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국토부에 더 이제 허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 걸까? 과천 공공택지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입지 그 아파트 중에서 역대 최고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그 우려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사하는 과정을 내시한 마음으로 좀 강구를 하고 지금의 분양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